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부터 뉴욕 증시까지 모두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 급락으로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뉴욕 증시는 그 흐름을 모두 받아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무려 19% 넘게 상승하는 등 시장 자체가 불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도 6가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업종은요, 해운 업종과 철도 업종입니다. 간밤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해운과 철도 쪽에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최근 백악관 대변인은 특정 산업에서의 대기업의 지배력을 제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철도 업종 전반적으로 급락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 캔자스 시티 사우선이라는 이 기업은요, 무려 7% 넘게 급락을 했고 CSX라는 기업은 6% 넘게 급락을 하면서 3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란티스인데요. 어제부터 삼성 SDI와 이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나왔던 기업입니다. 이 간밤에 EV 2021을 개최를 했는데요. 역시나 키워드는 전기차였습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개발에 300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4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았고 더불어서 이 스텔란티스라는 기업은 수년간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와 함께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1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에서의 6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해서 0.9%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중국에서 조금 저렴한 버전의 모델 Y의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이 나오면서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65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슈왑인데요. 일단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 찰스 슈왑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식 거래량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최근 밈 주식들의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찰스 슈왑이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다 라고 투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6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리얼이라는 기업인데요.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하락장 속에서도 오히려 5%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리얼리얼이라는 기업은요. 이 럭셔리 의류와 또 사치용품들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억눌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럭셔리 의류의 매출은 더욱더 증대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5% 넘게 상승하면서요. 1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